네, 오늘 다시 30회를 맞이하는 네 미스터 강원 선발 대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자 MC 오수민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삼척시 박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삼척시 시의회 정정순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체육회 김상아 체육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보디빌딩 앞에 조광렬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삼척시 보디빌딩 옆에 이병호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 보디빌딩 옆에 권지관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한 보디빌딩 옆에 이창규 실무 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디빌딩 협회 김종석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춘천시 보디빌딩 협회 김홍수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디빌딩 협회 김만호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속초시 보디빌딩 협회 이경수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백시 보디빌딩 협회 김정현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양군 보디빌딩 협회 김지만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양대학교 김재영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보디빌딩 협회 조의환 자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신협 안창남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내빈 여러분 소개를 네, 한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병호 삼척시 보디빌딩 협회장님께서 네,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제30회 미스터 강원 선발 대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조광열 강원도 보디빌딩 협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보디빌딩 회장 조광열입니다. 동굴과 바다, 산과 강으로 구석구석 아름다운 도시 삼척에서 제30회 미스터 강원 선발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강원도에서 전 지역에서 모여주신 보디빌딩 가족 여러분과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다른 열정으로 보디빌딩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며 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삼척시 보디빌딩 협회 이병우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는 선수 여러분, 땀과 눈물로 치는 어떠한 경쟁에서도 이길 수 없으며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으로 갈고 닦은 기량을 오늘 이 대회에서 충분히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단합된 모습으로 멋진 대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판 여러분들과 지도자들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최선을 다한 선수가 미스터 강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상하 삼척시 체육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보디빌딩 협회 조광열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병우 삼척시 보디빌딩 협회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임원 선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삼척시 보디빌딩 협회장 이병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수소 에너지 도시 삼척에서 미스터 강원 보디빌딩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시를 찾아주신 보디빌딩 선수단 및 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수 시장, 삼척시장님, 정정순 삼척시의회 의장님, 김상하 삼척시 체육회 회장님, 그리고 강원도 보디빌딩 협회 조광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강인함과 동시에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보디빌딩 이면에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끝없는 고통에 대한 인내와 끈기가 뒷받침되어 온 멋진 스포츠입니다. 오늘 무대 위에서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보여줄 시간은 결코 길지 않겠지만 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그 어느 대회보다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오랜 시간 흘린 땀의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하여 선수 개개인 모두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보디빌딩의 매력적인 유치미를 마음껏 발산하여 강원도민 모두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척시 보디빌딩협회 이병우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삼척시 박상수 시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포츠로 행복한 도시 청정 수소 드림 시티 삼척시에 오신 것을 7만 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올해로 30회째 개최되는 미스터 강원 선발 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멋진 몸을 가진 선수분들을 만나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보디빌딩협회 본주관 회장님, 이창규 실무 부회장님, 강원도 보디빌딩협회 조광열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이병우 회장님과 삼척시 체육회 김상하 회장님을 비롯한 대회 준비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경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일정이 상당히 오늘 바쁩니다. 그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삼척시의회 정정순 의장님과 양희전 부의장님, 김희창 의원님, 정연철 의원님, 김재구 의원님, 의원님 두 분 안 오셨나요? 예, 그리고 안창남 삼척신용협동 조합 이사장님, 김종석 광주광역시 협회장님, 김홍수 춘천보디 빌딩 협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척 시민들도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디빌딩은 많은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자세와 운동 부족으로 허리, 디스크, 근육통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요즘 신체의 근육 발달과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체력 향상은 물론 정신 수양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보디빌딩을 통해 건강을 정진하고 신체의 균형을 바로 잡는다면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요즘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디빌딩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에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번 대회를 통해 보디빌딩 동호인 여러분은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민들에게는 신체 단련에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을 전파하는 깊은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회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철 씨, 박상수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축사는 삼척시의회 정정순 시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삼척시의 정정순 의장입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미스터 강원 선발대회가 우리 삼척에서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삼척을 찾아주신 보디빌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본대회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삼척시 보디빌딩협회 이병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디빌딩협회의 발전과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상수 시장님과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계시는 시의회 양희전 부의장님, 김희창 의원님, 정연철 의원님, 김재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함께 자리해 주신 대한보디빌딩협회 권지간 회장님, 광주광역시 보디빌딩협회 김종석 회장님, 이창규 실무부회장님, 강원도 보디빌딩협회 조강열 회장님과 삼척시 체육회 김상하 회장님, 삼척신협 안창란 이사장님과 춘천시 보디빌딩협회 김홍수 회장님을 비롯한 각 시군협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함께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디빌딩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끝없는 자기관리, 끈기, 인내를 요구하며 그 결과로 얻어낸 최고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영광과 동기를 불어넣어주곤 합니다. 순위를 다툴 수밖에 없는 대회인 만큼 성적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룬 성적과 성장과 개인적인 목표 달성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치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대하며 삼척에 머무시는 동안 아름다운 관광지도 한번 둘러보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대회를 빛내주시게요.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들과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삼척시 시의회 정정순 시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체육회 김상하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척시 체육회 김상하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강원 선발대회가 우리 삼척에서 이런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7개 우리 시도에서 오신 강원도 선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앞전에서 이제 박상수 시장님하고 정문 의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삼척에 머무신 동안 삼척의 멋과 또 맛도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해주시고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7개 시도 선수들 간의 우정과 또 화합도 그 친목도 다지는 그런 축제의 큰 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삼척을 찾아주신 우리 보디빌딩 협회 임원 여러분들과 또 선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본대회가 삼척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체육회에서도 우리 삼척 시민들이 보디빌드 등 여러 종목을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척 방문해 주신 선수 및 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석회시 체육회 김상아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 보디빌딩 협회 권지관 회장님을 큰 박수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보디빌딩협회 권지관 회장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 보디빌딩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 특히 그 요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대회 개최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시장님, 시의회장님, 체육회 회장님 전부 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대회에 참가해 주신 우리 보디빌딩 선수단 및 임원 여러분들께 더더욱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정말 3년 반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고통과 인내로 체력 활동을 그 여건 속에서도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인내의 여러분의 그 결실이 올해 보디빌딩의 우리 종목이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으로 전환되는 그런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30회 미스터 강원 선발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을 서로 나누고 또 지난날 전국체전의 시범 종목으로 강등이라는 수모를 다시 당하지 않도록 도핑 근절의 선수단 여러분, 여기 계신 임원진 여러분 정말 앞장서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간곡히 올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갈고 닦은 기량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펼쳐주시고 이 대회가 우리나라 전국 보디빌딩의 기량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대회 준비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존경하는 조강렬 강원도 협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 임원진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본대회가 정말 강원도민의 정말 축제의 장이 되도록 바람하지 않습니다.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보디빌딩협회 권지관 회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선수 대표 선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 대표 선서는 네, 강원도 보디빌딩협회 조강열 회장님께서 네, 선서를 받아주시겠습니다. 선수 대표로 박선원 그리고 안다영 선수는 무대 위로 올라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제30회 미스터 강원 선발대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본 대회 경기 규정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3년 6월 10일 선수 대표 박선원 안다영.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제30회 미스터 강원 선발대회에 참가한 심판 일동은 본 대회 경기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한 판정으로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0일 심판 대표 최진욱 씨. 감사패는 네, 강원도 보디빌딩 협회 조관열 회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감사패 삼척시 보디빌딩 협회 회장 이병호. 네. 네, 감사패에 다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삼척시 보디빌딩 협회 회장 이병호. 귀하께서는 삼척시 보디빌딩 협회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평소 보디빌딩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기여하였음은 물론 2023년 제30회 미스터 강원 선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헌신해 주셨기에 감사의 뜻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6월 10일 강원도 보디빌딩 협회 회장 조광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감사패 삼척시 보디빌딩협회 전무이사 어호선. 귀하께서는 삼척시 보디빌딩협회 전무이사로 재임하시면서 평소 보디빌딩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기여하였음은 물론 2023년 제30회 미스터 강원 선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헌신해 주셨기에 감사의 뜻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6월 10일 강원도 보디빌딩협회 회장 조광열.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처럼 네, 하겠습니다. 3번 동해시의 우리 조희정 선수는요, 지난주에 있는 미즈코리아 2위 입상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네, 강원도를 대표하는 빛나는 우리 조희정 선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포즈!